당구 치고 싶을 때 당구 친구. 포할님 아레나 당구 클럽으로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당구장에서 진아하고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와서 게임도 치고 간단하게 당구장 소개도 해드리고. 오늘 진아랑 군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빵님. 안녕하세요. 네. 진화 연습도 하고 군포에 여기 아레나 클럽 이런데 소개도 해드리고. 이한솔님 독일에서 잘 이한솔님 이분이 마티논이랑 당구 치시는 분이라는데. 진짜요? 독일에 맞죠 계신가? 이한솔님. 독일 클럽에서 당구를 치신데 한국에 들어오면 당구를 좀 나한테 배우고 싶으시다는데. 몇 점 치시는데? 몇 점 몰라. 핸디가 없을 걸. 독일에서는 핸디가 없죠. 네. 7852님 반갑습니다. 여기 클럽 회원분들하고 일단 진화가 연습 게임을 하고. 예, 라이브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게임을 하는데 11점 룬 알바몬 룰로 회원분들하고 게임을 하고. 예, 회원분들 중에 뭐 고칠 점이나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화 게임하러 가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손수라 생각하고 쳐주세요. 네. 안전빵님 전번 남겼는데 연락 안 주시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안전빵님 전번을 누구한테 남기셨지? 네. 저는 평소에 여기 유튜브나 이런 거 잘 안 봐가지고. 야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클럽에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대 다섯 대 중대 여섯 대짜리 그냥 뭐 중형 정도의 당구장인데 12시도 안 됐는데 지금 대대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니도 못하는 거 내가 알겠네. 이건 뭔데 이거? 이걸 키울 필요 없고 내가 내 얼굴을 크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한테도 나가는 거냐?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지. 이거만 쓰면 되잖아. 충분하잖아. 또 괜찮네. 네, 안정기님 제가 우리 감독이라 부르는데 감독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솔님 같이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독일에서도 당구가 조금 한국처럼 활성화되기 많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죠. 경기를 시작했고 지금 11점 경기를 진행 중입니다. 2점 그런 거 아닙니다. 안정판.
6회전 더블레이를 시도하신 것 같은데 회전이 약했죠. 1번 화질로 보시면 영상이 안 끊긴답니다. 유튜브가 그렇다는데 제 접속이 아니라 고화질로 지금 보시면 영상이 끊긴답니다. 모바일에서 일반 화질로 보시면 덜 끊길 것 같습니다. 밀어서 잘 쳤죠. 평범하게 치면 넘어가는 각인데 3단 회전을 살려서 짧게 만들었습니다. 김성배님 감사합니다. 720km 보니까 딱 좋답니다. 탄도 1번 화질로 보면 진아씨 못생겨 보이. 원래 뭐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야, 힘을 쓰는 게 리버스를 얘봐. 리버스를 칠 뿐이 아니 되돌려치기를 쳤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노란공 더블을 쳐야 되는데 노란공 치려고 하면 야 걸어치기를 치셨는데 밀리는 각이 제어가 안되죠. 이게 터치만 딱 해놔야 되는데 충격이 없이 약간 충격이 들어갔어요. 저런 공 칠 때 큐가 정말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드럽게 터치만 딱 속도만 딱 살려놔야지 내 공이 튕겨나가지 않고 일족거리를 조그맣게 두껍게 맞아도 밀고 들어가는데 회전을 많이 걸려다 보면 자꾸만 힘이 들어가죠. 초속이 너무 세져요. 너무 세져. 옆돌리기 치고 옆돌리기를 강하게 쳤는데 힘이 나네요. 잘 치긴 잘 치셨는데 당점이 너무 높았어요. 내 공이 그래서 힘이 없을 뻔했어. 살짝만 당점을 더 낮추면 자연스럽게 왔을 건데 들어가지 않아 이거? 이 소리? 자리 잘못 잡았다니까.
야, 저 비켜치기는 항상 평생 동안 저렇게 칠 거야. 저도 뭐 저렇게 실수를 하니까요. 밀리는 각이라서 짧아질 걸 아는데 제어가 잘 안 돼. 당점을 충분히 낮춰서 스트로크를 치려고 했는데 조금만 힘으로 안 짧아지게 하려는 성향이 있어. 잘 안 되죠.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 끌어서 뒤돌려치기. 조금 얇게. 오, 아깝습니다. 끌어치기 약간 잡혔네요. 지나가 사용하는 포켓큐는 사우스웨스트라는 미국 제품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포켓큐의 명품이죠. 더블레일 단단장을 더블레일로 사는 것 같은데. 아, 저 스트로 저 정도 속도는 안 돼요. 속도가 확실히 더 나야 되는데. 어.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지. 사진은 왜? 저분 사진이 나올 이유는 없잖아. 개별적인. 그러니까 옆에 그런 건 상관없어. 자, 이거 뭘 칠까요, 지금? 우동전인가? 우동전님? 네, 안녕하세요. 두껍게 잘 쳤는데 하단을 길어질까봐 하단을 너무 많이 줘서 짧아져 버렸죠. 때문에 사람들이 수산 더 절로 돌아가는 거 안 쓰잖아. 이거 치워버리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절로 가잖아. 이것 때문에 절로 혹시 지나가는 게 나은데 안 그래? 이걸 저기다 놔둬. 그리고 저기다가 절로 그러니까 절로 지나가도 상관없는데 선 때문에 또 안 돼. 선 손목, 화박을 이용해서 속도를 살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점만 많으면 빠질 수 없는 거긴 아쉽죠. 3뱅크샷 20. 오, 비슷해. 아, 아깝습니다.
리보이스가 아니라 리버스, 리버스. 리보이스란 용어는 없습니다, 없어. 아, 투뱅크 샷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상에 항상 나왔던 곡인데 인적구를 이렇게 충격 없이 회전형으로 속도를 살려서 회전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하 제대로 치기는 안 나왔어요. 8시에 나올 만한 각도가 아니야. 대자. 3뱅크 샷이 각도가 나오나요? 70에서 흰 공이 걸려서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힘을 사용하는 운동이 아닌데 힘이 아니라 각도에 대한 이해,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이 남자들은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운동을 많이 해서 공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여성분들은 어렸을 때 공을 가지고 운동을 별로 많이 안 하니까 이런 움직임, 공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남자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는 게 일반 화질로 한 버퍼가 안 걸린답니다. 고화질로 해놓으면 버퍼가 걸리고요. 당구는 힘을 사용하는 운동이 아니지만 힘을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죠. 힘이 있고 속도가 빠르고 하면 유리하죠. 충격을 빼고 되돌려치기. 아우 괜찮았는데 굵게는 괜찮았는데 스트로크 속도가 아직 많이 떨어집니다. 전부 다 버퍼가 많이 걸린다는데 우리 잘못이 아니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지. 버퍼가 많이 걸리는 거. 우리하고는 아니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송출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버퍼는. 아 저분은 남성분은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렇죠. 스트로크 문제죠. 빠른 속도의 스피드 스트로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공에 대한 이해, 그 조금만 감각 차이 이런 것들이
남자분 힘이 엄청나십니다. 너 진화공이 나간 거지? 아, 초구 자리야, 진화공. 이건 뭔데? 비트레이트 졸라 추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데 팔이 조금 떨어져요. 3천 정도 하면 잘 나와요. 앞돌리기 어렵죠. 앞돌리기가 종류도 많고. 자, 저런 짧은 그리고 내공 1직구가 장 쿠션에 붙어있을 때 저런 미세한 힘 조절을 따라서 내공의 각도가 완전히 틀려지죠. 하면 아 아쉽네. 어렵습니다. 밝은공 더블이나 흰공 안쪽 더블을 시도해야 되는데 하단을 줄 필요가 있나? 더블 친 것 같은데 하단을 줄 필요 없는데 왜 저기서 하단을 줘야 되는 생각하는 거지? 하단을 전혀 줄 필요가 없는데 얇게 맞춰서 하단으로 끈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빗각에서는 하단 준다고 끌리는 게 아니죠. 그냥 중단 주고 분리만 시켜놔야지. 잘 쳤죠. 김민아 선수랑 그 경기할 때 남성분은 잘 치시는데 열심히 치려고 하시는데 스트로크가 조금 길고 너무 깊고 느리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가 조금씩 늘어지죠. 진화가 앞돌리기 치기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앞돌리기 치기, 길게 치기 어떻게 저렇게 잘 치는지 모르겠네. 나보다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앞돌리기 치기 길게 치고 그런 것들 길이 잘 보이는 말이에요. 계산을 확실하게 차고 치는 게 아닌데 제가 것인가? 어, 잘 치죠.
11대2로 김진환 선수가 이겼습니다. 간절하게 한다고 하는 건데 전화 있습니다. 마이크 잡혀져 있어. 그 미나 언니랑 경기할 때 코너 인접구 그 엄청 얇게 친 거 있잖아요. 그거 4쿠션으로 치려고 했는데 3쿠션으로 바로 맞아 버렸어요. 재수였어요, 재수. 걔들 몇 점 치세요? 네, 지금 저랑 치신 회원분이 스트로크가 너무 길다고 그거 교정해 주시고 있어요. 당구 치고 싶을 때 당구 친구.